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의 현재 상태가 알려졌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재환의 어머니 정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유재환이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유재환의 어머니는 일을 저질러 버렸다. 그래서 응급실에 있다 하면서 호전이 안 되고 있다. 응급 처치를 했는데도 의식이 없다. 어머니가 오셔야 된다고 해와 있는 상황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씨는 제가 안 나와서 자는 것 같았다. 그런데 코를 이불에 박고 숨을 못 쉬는 것 같았다. 깜짝 놀라서 삼촌이 등을 막 두들기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 119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유재환 모친은 아들이 덤마 혼자 사실 수 있냐 등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며 제가 내성적이라 말도 안 하고 잘못한 건 있지만 일이 커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나흘여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유재환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듯 산소 호흡기를 떼려고 하며 난동을 부렸다며 기재 조금 살아난 것 같기도 하지만 당시엔 산소 호흡기를 막 떼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며 막 아각 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보시라는 옷은 다 자르고 소변줄을 넣고 그랬다. 의사가 한 일주일은 더 봐야 한다고 했다. 아들은 지금 여기가 병원인지도 모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유재환은 퇴원 이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깨어난 뒤 카라큘라와 통화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직접 심경을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유재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4년 6월 10일 다시 살아나버린 날 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주소를 쓰고 예약하기 지정을 안 해서 5일 전에 세상을 등진 날을 설명할 방도가 없지만 지금이라도 읽어보시겠냐 며 5일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작성한 유서 형식의 글을 첨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재환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유재환이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맞다며 굉장히 자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글이지만 유 씨는 현재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송에 출연한 유재환의 모습을 보면 눈빛부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재환은 현재 공황장애가 심해서 누구와도 연락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작곡가 유재환의 작곡비 사기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JTBC 보도에 따르면 유재환은 2022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곡비 없이 곡을 드린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믹싱 등 한 곡당 130만 원을 받았고 그럼에도 유재환에게 제대로 곡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생각했다. 엄마가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 사고가 나서 입원했다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진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재환이 여러 여성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내용까지 폭로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유재환은 여성 A씨에게 저 근데 그러면 우리 몇 번만 자고 나서 사귀는 건가요? 둘 다 좋아하니까 제가 그러면 마음이 더 단단해질 것 같다. 색엑스 성적 파트너로 오래 지낸 경우도 많았다. 잠자리 할 땐 좀 들어봤다. 저는 섹시 토크, 더티 토크도 한다 등의 노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재환은 작곡비에 대해선 변제 의사를 밝혔지만 성희롱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또 유재환은 2024년 5월 1일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라며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맞고소를 예고하며 원치도 않았던 작업물을 완성시켜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출연한 유재환은 2021년 코인으로 10억 정도를 잃었다 고 털어놓으며 작곡 프로젝트 기획 당시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코인으로 파산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는 논리가 생기는 게 싫었다 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반드시 피해자들 돈 다 갚고 속죄하며 살아라. 박명수는 기가 차겠다. 진짜 키윽. 동정심 유발 그만하고 끝까지 피해 보상해라. 공황장애 겪는 사람으로서 사회물에 일으키면 공황이다 우울이다 하는데 짜증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재환은 한국의 작사가이자 작곡가로 예명은 유엘입니다. 그의 예명 유엘은 자신의 성, 유시유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인 존 레전드의 첫 글자, 델,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유재환은 뮤지션으로서 오랜 시간 활동했지만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부터입니다. 방송에서 그는 아이유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덕후임을 인증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팀명을 이유 없는 이유로 짓고 박명수의 연습과 녹음 과정을 돕는 등 많은 기여를 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가요제 당일에는 박명수의 무대에서 DJ로 출연해 신나는 뱃살 흔들림을 선보이며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그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싱어송라이터가 되기를 꿈꿔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행사에서 장기 자랑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항상 노래를 불렀는데 특히 비틀스의 곡을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는 화성악을 독학으로 익히며 혼자 작곡을 시작해 꿈을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살펴보면 음악 과목에서 한 번 줄을 받은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 관련 상을 수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기획사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기획사 측에서 훈련비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해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인하대 로스쿨에 입학해 군복무를 마친 후 다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조용하다고 알려진 유재환이 방송을 통해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워리 뮤직이나 해피투게더 3분에서도 끊임없이 대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방송 중에 오디오가 비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박명수는 라디오에서 유재환의 성격에 대해 집이 가볍다고 지적하며 방송용으로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수다스러운 편이라고 합니다. 돈 워리 뮤직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말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국을 팔다해서 일일 데이트를 함께 하자는 여자친구가 유재환의 수다 때문에 처음부터 벌금을 물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박명수와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유재환은 예능감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재환은 무한도전에서 독특한 말투와 성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대사는 자막으로 나올 때마다 특별한 효과를 주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다른 방송사나 언론에서도 많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유재환은 말솜씨가 뛰어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유재환은 그의 말투가 다첨 DNA, 조건반사적 리액션, 구슬동화투 등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말투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거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신기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디오스타 출연 이후 유재환의 독특한 말투는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빠르고 작지만 누리꾼들을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영혼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공개 후 많은 이들이 박명수 밑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살이 찐 것 아니냐고 했지만 김신영은 정호의 희망곡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창시절부터 통통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별명 사람돼지였고 말랐을 때는 마른 돼지였던 김신영은 살쪄본 사람만 고충을 안다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몇 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통한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면 살이 찐 시기는 3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살이 찌기 시작해 20세에 69kg, 22세에 다시 살이 쪄 25세에 65kg, 첫 시련을 겪고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살이 쪄 25세 말에 69kg, 26세에 72kg, 27세에 94kg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합니다. 정준영의 심심타파에 따르면 볼에만 5번 정도 시도했다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실패하여 건강 외에는 더 이상 시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유가 살 빠졌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그 말 한마디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최근 아이유는 손발이 저리는 등 건강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언젠가는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숙문처럼 일기처럼 본인이 왔었나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